뿅. 뿅. 아, 진짜. 흔들리는 거 봐. 흔들려. 와, 이거는 어? 뭐. 이게 요 안에도 요거 흔들린다. 요 여기 꽃술도. 이렇게. 요게 이 안에도 이렇게 까딱까딱 흔들리는 게 이게 또 어? 보여? 와, 꽃이 두개 같아. 아니, 아빠, 보여줘야지. 이게 뭔지. 뒤돌아서 보여줘야지. 벌보필님의 엘리자베스. 아마 얘도 원종이지 싶어요. 아무튼 얘는 그렇겠지. 몸값이 있는 애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뿅. 자, 오늘은 희자. 아 오늘 2 플러스 1 특집이네? 동양신비 이렇게 무늬종 무늬 있는 거 실키 꽃대가 이제 막 비치기 시작합니다. 얘가 지금 5대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나온 거는 5대. 그다음에 작게 나오는 거는 2대. 2대. 최소 2대 2대. 이상 최소 확인하고. 예, 그래서 근데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추가로 거지? 나오지만 아직은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니까 2대 이상 확인되는 걸로 하고 향도 약간 미향이 있는데 얘는 꽃이 아빠, 얘는 실키 사진이야. 무늬종 실키 사진이 아니고. 근데 얘는 그냥 백색이잖아요. 근데 자, 봐봐. 무늬종 실키는 이거 봐봐. 꽃에 무늬가 있어요. 꽃에도 무늬가 있어요. 예, 그러한 묘미가 있고 여러분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동양란들 뭐 이렇게 이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거 하시는 뭐야? 게 행주로 하나하나 닦고 뭐 그거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닦는 자 여기 동양란 한번 줘보세요 저기 뒤에 예, 그 밑에 있는 한번 아니 그냥 그거 말고 그거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거 줘봐요 얘는 안 들어가 들어가나? 아 얘는 안 들어간다고 요는 좀 작고 아니 그 한번 줘보세요 안 보여 아니 그 한번 이거? 예. 사분이 안 쓰니까. 이것도 아이 들어가면 되지. 오케이. 예? 이렇게 예, 아무튼 놓으시면 이건 이제 이건 어부제 뭐 받침이 있는 빗살 겁니다. 무늬 토기 같은 거야? 빗살 무늬 토기야. 아 그래? 이제 빗살 무늬잖아 딱. 어. 아무튼 무늬종 실키를 우리 이제 재배하시는 분이 지금 내년 물건을 또 해야 되는데 자리가 부족하다고 좀 빨리 좀 팔아달라고 그러시는데 어찌됐든 제가 오늘 서산을 가려다 못 가고 자 해보세요 오늘은 대명소꽃 어제 그 키우기 좋은 초보자가 하기 좋은 이제 30가지를 했는데 대명소꽃 자꾸 여쭤보세요 대명소꽃 10,000원짜리 달라 뭐, 그 영상권은 얼마냐, 얼마짜리가 있냐. 너무 이제 질문들을 하셔서, 이제 아예 판매합니다. 35,000원입니다. 이제 낱개로 35,000원이고, 고른 겁니다. 이거는 지금, 얘도 지금 명색이, 이 나이가 이게 5년생인데, 조금 더 어린 애들이고, 그중에서 이제 발부각, 큰 아이들로만 고른 거예요. 왜? 가서 꽃대를 그래도 볼수 있는 확률이 크기 위해서는 이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사실 그리고 아빠 물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한70% 정도는 좋은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경이 안 좋으신 분들도 이제는 갖다가 놓으면은 이제는 예, 어지간하면은 어지간하면 나와요. 이제 조금 쭈글쭈글해지려고 그랬죠. 그죠? 이게 이제 단수한지가 꽤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보여드릴까 말까 했는데 요거만 달라고 그러실까봐 이제 이렇게 크면은 100% 세대 나와 해서 있어요. 나오지. 이거 나와 있네. 꽃대가 나왔잖아 얘는. 이게 샘플이었고 얘도 나왔네. 얘는 더 받아야 돼 그러면. 걔는 얘는 이제 4만 원짜리로 올라가는 거야. 예. 아무튼 꽃대가 확인되면은 여러분들 가격이 더 당연히 더 받아야 되는 거고 제가 이제 물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눔하시라고 2+1 그러니까 그 이렇게 설명을 추가로 드릴 건데 대명사꽃 좋은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거를 보급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 발부가 이 정도 되는 거가 작지 않아요. 이게 지금 한 15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4만 원짜리는 한 18cm 정도 되는 것들. 응?
아 근데 또 이게 또 딱 맞지 않아요. 나죠. 그래서 딱 맞지 않아요. 식물이니까. 세 개를 주문하시면 나눔할 거다. 발부 큰 거 하나 있는 걸 달라고 그러면 발부 큰 거 다는 못 드리잖아. 그죠? 그래서 발부 큰 거하고 밥 많은 거하고 좀 섞어 달라 그러시면은 발부 하나라도 큰 거 있는 거를 드려서 솔직히 5만 원 이상은 크게 걱정 안 하는데 3만 5천 원짜리하고 4만 원짜리는 꽃대가 여러분들이 환경이 덜 좋으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저희 집에 있으면은 거의 100% 나오지만 그래서 어찌됐든 요거는 그래도 기본 한두 대는 나올 물건이다. 운 좋으면 3대, 4대도 나오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눈높이를 낮추시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5만 원짜리는 확실히 또 밥이 옆에 거를 빼서 보여줘. 옆에 거. 근데 얘가 걔는 밥이 5만 원짜리 치고도 좋은데 아니야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했던 거 여러분들 이제 먼저 사셨던 분들도 이게 발부가 좀 굵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또 물을 말려도 생지생장하면서도 무조건 쭈그러드는 게 아니라 또 자라야 한편으로는 아무튼 5만원짜리는 꽤 큽니다. 자, 5만원짜리부터는 이제는 해보니 18cm예요. 18cm. 여러분들이 통상 보는 대명소꼭의 다른 집들은 15cm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큰데다 했어요. 화분을 크게 하고 이제 저희가 분갈이 안 하려고 뉴질랜드 바크에 분갈이 한지도 지금 2년 반 됐으니까 물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6만 원짜리는 또 이 발부의 크기와 발부의 개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 자, 네. 그래서 아빠, 아빠, 꽃대가 몇 대 나올 수 있는 건지를 어떤 데에서 나오는 건지를 설명을 살짝 해주세요. 지금 데서, 보여주세요. 네. 사실 이것도 지금 꽃대가 물었을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여기가 지금 까보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물었어? 물었어? 물었네. 물었어. 꽃대들이 물었다. 조금 더 있다가 팔 걸. 그러게. 저희가 사실은 이걸 갑자기 오늘 긴게 하나 올리려고 그랬던 건데 아무튼 안 나온 것보다 나왔으니까 저도 반갑네요. 사실은 대명섭고 그 이제 관리만 잘하면 돼요. 예, 세 개 12만 원 이거 4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 택배비 빼면은 3만 원밖에 아닌 거니까 돈 때문에 못한 게 아니라 주변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나눔하세요. 그래서 자 이거는 확실히 이제 7만 원짜리는 그죠? 좋은데 7만 원짜리가 화분들이 좀 커지고 그죠? 그리고 이제 20cm 화분도 좋고 이제 7만 원짜리 화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밥도 밥이지만 이제 한쪽이 약간 허전함이 있어요. 허전함이 약간 있고 이걸 보여주면 되지. 여기 이렇게 약간 비었어요. 여기 이런 데가 뒤에는 이렇게 또 밥이 많고 그죠? 그래서 8만 원짜리 비교를 해서 보여주면 뒤에 거를 빼서 보여줘. 8만 원짜리는 일단 이제 사방하다 이렇게 사방군데 8만 원짜리는 저희가 파는 속도보다 여러분들이 사는 속도가 해서 이건 2 플러스 오늘 못 해요. 개수가 없어요. 개수가 많지 않아서 사실은 우리가 막 처음에 15만 원짜리 이렇게 막 팔고 막 꽃대 10대 나오고 막 이렇게 막 13대 나오고 했었을 때 밥이 이거보다 좋았어 나빴어? 안 좋지 이거보다. 네, 좋지 않았어요. 좋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는 양이 저희가 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진짜 좋네요. 진짜. 근데 근데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이거 가져간다고 해서 13대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밥이 좋지. 많은 양 중에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가 꽃대 나왔다고 나는 이거를 보여주려고 요거 하나를 갖다 놓은 건데 그죠? 꽃대가 나왔어. 안 보인다 잘. 근데 아빠 그 꽃대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지 이제 지금 이게 여기서 두 개가 나올 수 있잖아. 발부가 크잖아요. 여기에서도 두 대 나오고. 옆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생각보다 커요. 발부가 이 정도면. 여기까지 나온다고,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여러 개 사시면 발부가 최소한도
20cm 정도는 되게끔 하나 정도는 하나 정도는 근데 이제 이게 화분이 좀 높게 심어졌냐 낮게 심어졌나 그 차이지. 사실 얘는 꽃 피었으니까 요거 한번 빼보자. 망치 한번 접으실 만이. 아무튼 아 그리고 아빠 5만 원짜리부터는 얘기를 해. 5만 원짜리부터는 애라고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해줘. 5만 원짜리부터는 애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요거는 화분이 이제 또 20cm에서도 또 큰 화분인데 자 이제 요 정도가 이제 8만 원짜리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자 이제 이렇게 옆으로 놓았잖아요. 거의 이제 밑에서 치면은 요 앞에 한 18cm 이렇게 되는데 이 물건이 크잖아요. 앞으로 2년 동안 분갈이 안 해도 돼요. 이제 이 정도의 화분이면 그러면은 보시면 화분이 워낙 크니까 저희가 크게 심었어요. 이런데 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데 공간이 있으면 얼마든지 나온다고. 네, 2년 동안 해도 된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아직 연녹색을 띠고 있는 애는 좋은 처리를 해도 꽃이 나오지 않습니다. 꽃이 나오지 않고 얘는 내년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명속국이 좋은 게 일단 밥이 많으면 여기서 이촉 이촉 이촉이 예를 들어서 네 촉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한 촉에 뭐 두 대씩 나왔다 그러면 뭐 여섯 일곱 대 나왔다. 그러면은 안 나온 거는 서운해할 이유가 없다고요. 왜? 내년에 그곳에서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얘는 뿌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망치로 빼야 되고 얘는 그나마 나올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 신비디움 생각이 나네. 그냥 신비디움보다도 얘가 더 좋아 뿌리 더 뿌리가 좋지. 훨씬 강해. 신비디움의 발부는 이 밑에만 발브 있고 위에는 잎이잖아. 근데 얘는 얘가 발브가 이만큼이 다 물이고 양분이고 저장이 돼 있으니까 내가 그 얘기했어 아빠. 대명사국은 돼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안 틀어진 건데 저희는 이제 농장에서 못 틀었는데 기존에 있었던 비료가 용탈 어느 정도 이게 다 흡수가 됐는데 아직도 잔존 비료가 있으니까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털어내시라고. 그리고 여기다가 꽃비료를 준다든가 뭐 활력액을 좀 준다든가 그러면 도움이 돼요. 활력액은 한 템포 더 참으세요. 활력액은 꽃이 어느 정도 확인된 다음에 주세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뭐 다섯 대가 나올지 네 대가 나올지 한 대가 나올지 모릅니다만은 꽃이 한 대가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활력액 주셔도 돼요. 왜? 다른 애들은 이미 이 화분화가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화분화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된다. 제가 여러분들 이제 처음 요 문자 주문 2596-8909 맞습니까? 예. 일 하시고 카톡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문자로 주시고 4만 원 이상이면 택배비는 무료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공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꼭 정하지는 않는데 만 원짜리를 주문하시고 예를 들어서 호접난 만 원짜리 하나를 주문하시고 배송해 달라 그러면은 해 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소한 15,000원 이상 정도 뭐 한 2만 원 정도 이상 되면은 이렇게 좋겠어요. 그래서 해 달라면 하한을 크게 두지 않고 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이 5만 원어치 싸나 10만 원어치 싸나 한 건당 들어가는 기본 택배비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온종 대명석곡이 사실은 여러분들 초보자들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대명속곡 이거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막 골드 막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얀색만 그러니까, 일단 하세요. 골드도 저희 있는데 골드하고 온종 대명하고는 사실은 다른 꽃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피어보고 향기 맡아보고 길러보면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대명속곡은 우리가 그죠? 세월낙르 농부가 많이 재배를 해서 저희가 이제 돈 들여서 양액재배 시설 해가지고 저명간수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어찌됐든 빨리 키우고 있잖아요. 빨리 자라게 하는 것까지는 제가 잘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온실 조건이 꽃을 피우는 데는 약간 애로가 있어요. 이거저거 막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거저거 뭘 사야 될까 고민하신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정도면 한 4만원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4만원 하는 건데 3개 사면은 8만원. 8만원이면 하나에 2만원, 2만 5천원도 안 되는 거야. 2만 5천원. 택배비. 2만 5천원. 하나에. 예. 택배비가. 그러면, 2만원짜리 여러분, 고무나무도 2만원 한다고, 고무나무도. 예. 2만원짜리 고무나무는 코딱지만 하지. 그러니까. 벵갈 고무나무. 난인데, 명색이 난인데, 예? 간엽. 글자 그대로. 잎사귀 보는 것들 치고도 정말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얘는 캠식물이니까 부실만 하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 정도의 잎이 있으면 공기정화를 또 많이 한다고요. 실제로 응? 커져야 되니까 얘는 많이 먹지 얘는. 그러니까 발부가 크잖아. 우리가 뭐 공기정화 많이 한다 뭐 산세베리아 요만한 거보다는 이렇게 인면적이 많은 애가, 많이 하죠. 얘 보세요. 옆면적이 얼마나 많은가. 자, 얘는, 대명속곡은 정말 좋은 게, 이 잎은 지금 이게 부드러워가지고 이렇게 되지만, 어느 정도 되면은, 잘 꺾이지도 않아요. 꺾이지도 않아요. 두툼해요. 엄청 튼튼해. 던져도. 얼마만큼 두꺼운지를 이거 한번 잘라봐드려? 아무튼, 여기 있어. 응? 그거 줘봐. 그거 줘봐. 그거는 대명속곡이 아니고 다른 거였는데. 이걸 요 부분 잘라야 되니까 한번 요거 상처 났으니까 한번 잘라보자. 이게 거의 이게 알로에처럼 두껍죠. 네, 알로에 정도 돼. 진짜 얇은 알로에 정도 돼. 이게 조용히 해봐. 접어봐. 접는 소리가 난다고. 부러지는 소리죠. 예. 아유, 개가 지어서가지고, 이거, 참, 눈치 없이. 아무튼, 이게 두툼해서 벌레도 안 끼지, 죽을 일도 없지. 대부분의 나는, 오래되면 안에 있는 잎들이 떨고요. 떨고 딱. 근데 얘는, 지금 이게 이 정도 되려면 한 7, 8년 됐을 텐데. 아빠. 예? 예? 그잖아요. 얘도 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얘 좋은 거예요. 얘 좋은 물건인데. 얘도 오래됐잖아. 얘도 한 5, 6년 넘지. 5, 6년 뭐 7, 8년 됐다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거는 잘라낸 거라고. 잎이 안 남았으니까. 얘도 그죠? 얘도 잎들이 떨구잖아요. 카틀리아도 많은 품종들이 떨군다고. 덴드로비움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런데 대명속곡은 잎도 안 떨구지. 그 다음에 얘는 향기가 엄청 너무 세지. 너무 좋아요. 향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 아빠, 우리 대명속곡에 관련해서는 아빠. 제가 첫 번째 추천하는 것도 대명속곡, 두 번째도 대명속곡. 아니 아빠, 그러니까, 얘기를 나도 좀 잠깐만 하자. 하지 마세요. 아니 해봐. 대명속곡 향기가 좋아서 벌레가 껴. 벌레 안 낀다는 얘기 하면 안 되네.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꿀향 있을 때, 그죠? 꿀냄새가 너무 세니까. 향기가 강하니까 그때는 벌나비 꼬이죠. 벌나비가 꼬여야지 당연히. 실제로 꼬이죠. 근데 이제 그 실내에 있으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아무튼 이제 기술적으로 가서 온도가 5도, 0도로만 안 떨어지면 5도에서 40도까지도 얘가 강하다. 그러니까 죽을 일이 없다. 선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선인장은 뭐예요? 거의 영하에도 떨어지잖아요. 선인장. 안 죽잖아요. 45도, 50도까지 돼도 안 죽잖아요. 그래서 선인장은 강한 거예요. 그거 한 달에 한 번만 물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얘도 난 중에 거의
그 선인장과 유사한 것이다. 제일 그다음에 빛은 무조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얘를 한 대다 놓으면 저희 지금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저번 날에 저희가 한 4도 정도 떨어졌어요. 온도가. 그래도 놔뒀다고 한 20여 개 정도 지금 이제 그 아직도 야외에 있는데 그 이후로는 또 온도가 좀 요즘 또 괜찮아요. 그래서 햇볕을 좋아하니까 노지에서 키워도 좋다. 그런데 얘가 실내에서 키우면은 막 쭉쭉 도장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빛은 그죠? 노지에서 하니까 환기도 중요하고 그죠? 물을 많이 줘도 잘 먹고 안 줘도 잘 먹고. 그래서 지금은 자 이게 약간 주름이 잡히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물 한두 번 담그면 금방 펴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물을 말렸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한 일주일 정도만 말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물을 좀 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조언이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은 좀 더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말리셔도 저희는 환경이 좋으니까 어느 정도 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이제 저 실키 이 재배하시는 분도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뭐가 됐든 간데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대명소꼭 하나 이렇게 놓고 또 나도 힘들지만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이거 하나 선물로 하셔서 예를 들어서 세 개의 5만원짜리 10만원에 세 개를 샀다. 근데 하나는 형님네 아니면 어머님네 드리고 싶다. 그러면 택배비 4,000원만 추가하면 됩니다. 그건 주소만 따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거는 그걸 해주겠다고? 안 해주는 거 아니었어? 그 정도는 해드려야지. 아니 아빠 7만원짜리 세 개 해가지고 싣고서 자기 가야지 그래도. 아 그래? 아니야 그래도 그럴 요건이 안 되신 분들은 안 되시는 분들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대명소곡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이게 그래서 비싸냐 싸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복해 하실 거고 그렇게 자신 있게 그리고 권할 만한 요거 하얀 거 이거 물자국이에요. 요거 물이라고 제가 그리고 깍지 약이나 약을 줬다든가 정치약이나 그런 것들을 주면은 요 위에는 뭘로 이렇게 살짝 닦으셔도 돼요. 어떤 난이든 간에 근데 뒷면은 빡빡 닦으면 안 돼. 만지지 마셔 그냥. 기공이 있는 곳이니까 닦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뒷면은 혹시 뭐 이렇게 벌레가 있다든가 그러면은 다른 난들 이렇게 깍지 있나 이렇게 확인하셔가지고 이렇게 뭐 하면 몰라도 뒷면은 여러분들 함부로 닦으시면 안 됩니다. 뭐 대명소곡은 벌레가 안 껴서. 대명소곡은 뭐 벌레 끼지도 않고 아무튼. 아 얘가 이거는 요렇게 유기농으로 요렇게? 키워도 돼. 대명소곡은 꽃을 아무튼, 유기농으로 키운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얘는 꽃이 없어도 간혹 그 자체로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네, 대명소곡을 자신 있게 권하니까 지금 아직 그리고 대명소곡 꽃을 안 보여줬어. 아니 아빠가 정신없이 얘기하니까 그러지 지금 다 나갔겠다. 이제 뭐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어우 이거 보세요. 밥이 많잖아요. 얘가 지금 꽃대가 하나 일곱대. 둘 셋 넷 다 여섯 대? 7대였었는데 그거 보낼 때. 아 이게 저 강진으로 갔던 그 꽃이야? 아니 이거 그 하나 둘 셋 넷 다 6대야. 여기 그거 지금 두 대잖아 뒤에가. 여기가? 그거 뒤에가 두 대. 아 이게 두 대야? 그거 두 대. 아무튼 6대든 7대든. 꽃을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아 이건 대박 사건이죠. 차에다 이걸 어떻게 실었을까? 여기도 이제 호주의 리얼한 호주의 사진인데 이게 호주에서 이게 어디다가 싣고 우리 차랑 같은 사이즈 같거든. 내가 봤을 때 트럭인데 우리 트럭에다가 뒤에다가 이렇게 실었는데 이게 어찌됐든 여러 그루를 심은 것 같지 않고 동산을 만들었겠다. 자 이렇게 야생에서 호주의 들에서 보시면 정말 원숭이요 진짜 이거
아이 보세요. 발부고 뭐고 없잖아요. 그잖아요. 어? 보세요. 근데 꽃은 이렇게 다 피고 있다고. 그러니까 야생에서는 정말 이렇게 연약하게 피는데, 응? 이렇게 잘 기르는 거는 정말 애지중지 계속해서. 야생에는 왜 저렇게 못 자라냐 하면은 비가 안 올 때는 뭐 6개월간 건기가 있고, 비가 올 때는 또 6개월간 비가 오고, 그러니까 얘네들도 헬렐리 한다고. 자, 요 보세요. 이게 꽃이 이 발부가 발부가 크지도 않는데 꽃이 진짜 이렇게만 진짜 뭐 150송이 되겠지. 나무에 나온 거지. 이게 리얼한 큰 나무에 붙어서 잘하는 거예요 지금. 예? 대명소국 나이가 원래 이렇게 크잖아. 대명소국이 나무가 엄청 아름드리 나무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나무의 뿌리를 바꿔서 했는데 참 호주 한번 가보고 싶어 진짜. 저런 자생지를 한번 보고 싶어. 아빠, 이게 아빠 별명이 그 폭스테일이야. 왠지 알아? 여우꼬리 난이야. 여우꼬리 난. 여우꼬리 참 길게 나온다고 해서. 아무튼 그 우리 콩이도 콩이도 이렇게 꼬리가 최고 예쁜데 여우는 더 길죠. 예, 그래서 대명소꼭은 진짜 꽃이 많이 달리면, 그러니까 많이 달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하지만은 하나를 해서 좋은 처리를 충분히 하지면 진짜 한 백송이 정도 달리면. 백송이 더 달리지. 네, 백송이는 금방 달려요. 네, 또. 아무튼 네. 자, 대명소꼭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도 괜찮은 품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뿅! 행복하세요.